월 200만원 백수 대 월 700만원 직장인. 월 200만원 백수! 그 이유는 뭡니까? 놀면서 돈 번다는 데 이유 있나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구글 알파고와의 대결을 기억하십니까? 세계 최초, 국내 최초, 증권사 최초! 인간 대 AI의 N행시 알까기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자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 대표인데요. 삼성증권의 N행시 전문가, N행시 마스터, N행시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 정현재 수석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신탁팀의 정현재 수석입니다. 삼성증권을 대표하는 N행시 전문가로서 제 이름으로 한번 제 삼행시로 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셉니다! 자, 바로 운 띄워드리겠습니다. 정! 정말입니까? 현! 현재 삼성증권에서 N행시 최고의 전문가는? 제...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다시 가죠. 정부가. 아, 좋습니다. 아, 그대로 갈게요. 그대로. 갈게요. 아, 저는 이게 마음에 듭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특별히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AI 대표 인공지능 N행시 머신 삼파고 모셔봤습니다. 아. 우리 삼파고도 N행시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삼! 삼국시대의 영웅처럼 파! 파도를 넘고자 하는 의지로 고!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저 배우님, 이 촬영이 당신에게 고난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경기 진행 방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먼저 인간은 백돌이고요. AI가 흑돌입니다. 자, 각자 다섯 개씩을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객진은 어떤 전술이죠? 진에게는 아직 다섯 알의 바둑알이 남아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 조선을 구했던 전술인데 하객진으로 AI의 공격을 보습해서 전부 잡아먹겠습니다. 자, 그럼 인간과 AI의 N행시 알까기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첫 번째 제시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어는 바로 삼성증권입니다. 정현재 수석님부터 삼성증권으로 사행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삼성증권은 언제나 고객님과 성. 성공적인 투자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증! 정말로 성공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에게 자신있게 권! 권해드립니다. 삼성증권. 이야! 삼파고 박수! 기계까지 감동하는 N행시. 아. 자, 그러면 삼파고도 삼성증권으로 4행시를 뽐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삼성증권과 함께하는 성. 성공적인 투자 여정. 증. 증명된 전문성과 신뢰로 권. 권리와 이익을 모두 챙기세요. 다소 좀 올드한데요? 첫 번째 N행시 대결의 승자는 인간입니다! 이야! 과연? 첫 번째 알까기 대결의 결과는 4대4를 기록했습니다. 수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제일 잘하는 것, 그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성증권은 리테일 비즈니스에 있어서 굉장히 전통적인 증권업계의 강자로서 이제는 IB, 더 나아가서 디지털 역량까지 업계를 리드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증권회사라고 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삼파고 빨리 박수. 자, 그러면 우리 삼파고는 뭐라고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삼성증권의 강점, 다양한 투자 상품 제공, 맞춤형 자산 관리 서비스, 글로벌 투자 기회 제공, 전문적인 시장 분석, 편리한 디지털 거래 플랫폼. 아주 정확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현재 수석님은 조금 뾰족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AI는 아주 깔끔하고 왜 째려봐요? 뾰족했다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능한. 이게 만약에 대결이었다면 AI가 알을 깠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제시어, 미주제로입니다.
자,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삼성증권에서 미주제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휴면 고객은 3개월간 미국 주식 온라인 수수료가 제로. 제로. 아, 좋습니다. 이번에는 AI에게 먼저 N행시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파고 미. 미래를 내다보며 선택한 주. 주식시장 속에서 꿈을 키우네. 제. 제대로 된 정보와 전략으로 로. 로켓처럼 상승하는 나의 자산. 이야. 어, 좀 힙한데요? 로켓처럼 로켓. 상승하는 나의 자산. 이야, 보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 뒤질 수가 없겠죠. 뒤질 수가 없겠다고요? 뒤질? 정수성님께서도 미주제로로 사행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 미쳤습니다, 삼성증권.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예. 주! 주식 서비스 잘한다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더니 제! 제대로 미쳤습니다, 삼성증권. 로! 놀라지 마세요. 신규 휴면 고객은 미국 주식 3개월간 온라인 수수료 무료! 아, 이번 N행시의 승자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올렸던 이번 N행시의 승자는 놀라지 마세요! 삼파고입니다! 이야! 바로 까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오, 선생님! 잘하는데요? 두 번째 N행시로 인해서 정현재 수석은 총 두 개의 돌을 잃으셨고요. 삼파고는 총 네 개의 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아이 삼파고, 미국 주식 투자 전망은 어때? 전반적으로 2024년 미국 주식 시장은 금리 정책, 기업 수익 성장, 정치적 요인 등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신중한 낙관론을 유지하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탐색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석님, 그 미국 주식 투자 전망은 좀 어떤가요? 아, 저도 한낱 개미 투자자일 뿐인데요. 뭐야? 미국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전망이 좋다고 하고, 또 그에 덩달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영향받고 국내 증시도 덩달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견은 자연인 정현재의 의견일 뿐 저희 삼성증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자, 세 번째는요,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머, 센스, 재치 뭐 이런 것들이 넘치는 대답을 해주시면 알을 깔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는 정수성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월 200만원 백수 대 월 700만원 직장인, 하나, 둘, 셋! 전 인류의 꿈! 놀면서 돈 벌기 월 200만원 백수! 그 이유는 뭡니까? 놀면서 돈 번다는데 이유 있나요? 월 200만원이라는 종잣돈을 가지고 아, seed money! 삼성증권으로 불리겠어. 왠지 알을 하나 더 잃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삼파고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파고, 월 200만원 백수, 월 700만원 직장인 중에 뭐가 더 좋니? 선호에 따라 다르겠지만 돈보다는 자유를 중시하면 백수, 경제적 안정을 중시하면 직장인을 선택. 하나만 선택해봐. 월 700만원 직장인. 그 이유는? 자유시간이 줄어들 수 있지만 경제적 안정이 주는 혜택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월 700만원을 버는데 일하다가 죽으면 어떡해? 그렇다면 월 200만원 백수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거봐요. 어, 선생님도 되게 이 일을 하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물어봐 주세요. 너도 이 일 하기 싫지? 저는 일하고 싶거나 싫은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참다. 저는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인간이라면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거 인간을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인간답지 못했다는 건가요? 이번 대결의 승자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재 수석님의 편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예! Yeah! 하나, 둘, 셋. 이번 대결의 승자는 정수석입니다. 예! Yeah! 아! 아, 내가 알려줄게. 아, 진짜 못한다. 봤어요! 봤어요! 오!